분명히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또 순창에서 30년째 같은 머리만 고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머님을 만나뵙습니다. 며느리분하고 시어머니하고 나이가 좀 다 바뀐 것 같다. 할 때 요것이 한 100개 되려고 하는 거? 누구야? 해비가 아니야. 닭똥개. 월요 초대석에서 순창의 명물들을 소개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 MC 헌수와 순창 읍내를 돌며 출연자를 찾아봤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돌아오시지. 돌아오시네요. 페리만 본 사람 이제 안 가서 보네. 아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나도 한번 갖다 줘. 갖다 주라고요? 어. 뭘 갖다 줘요? 여기 배터리 놔줄게, 네? 놔줄게, 갖다 줄게. 아, 어머니를 갖다 주라고요? 응.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 네? 누가, 어머니가 90이라고요?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60. 60? 응. 아, 어머니 아니에요? 표정이 아니구나. 며느리예요. 며느리예요? 오. 아, 진짜 어머니고 며느리예요? 예. 장애자예요. 저기 그러면 어머니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받아보고. 아이고, 순창대로 본 사람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만 좀.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니, 얼굴이 주름이 많지 않아가지고. 70대 살로. 70대로 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우리 둘째 며느리 분께서 속상하겠어요. 아, 그게 뭐다, 그래요. 아이고, 네. 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라고 해갖고, 어머니 오는다고. 내가 대기하다네. 집 눈이라고 달고 댕기요. 네. 언니! 어? 사람들 본 게, 여기서 실제 본 게 너무나 좋네요. 아이, 정말. 그럼, 둘째 며느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일곱인가. 아, 67 되시고? 네. 근데, 장애자라고 해. 일곱인 게. 예. 아, 지금 보약을 믿듯이 막 살이 쪄서 그제. 예. 사람 뛸 때는 쫄쫄하네. 그러면 며느리분은 저기, 그, 시집 올 때부터 조금 네. 아프셨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장애가 있어갖고, 죽어버렸어. 아들은 죽어버리고 나오고 둘이 살아. 5년 전 둘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며느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언니, 자식들은 오늘은 너무나 좋네요. 어쨌든 우리가 꿈을 잡고 있어요. 진짜 우리 며느리분도 조금 아프셔서 그렇지 너무 밝으시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잘해요. 네, 너무 좋은데요? 한디마동 며느리 잘해줬다고 아주 그냥. 거의 딸 같은데 보니까 딸? 네, 아, 딸보단 더 이제 더 좋죠? 아, 이제까지 40년인가를 함께 살았는데. 아, 이제 아드님이 대신 딸 같은 며느리를 옆에 딱 두고, 그쵸? 희망 집에 갈 일은 꿈만 같았는데. 왜, 버스가 많지 않나 봐요? 네, 아, 내 걸어가야 또. 아, 저 우리 며느리분. 예. 저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해요? 예. 딸마다 어머니 죽지 말라고 많이. 아, 어머니한테? 응. 아, 너무 좋은 겁니다. 멋지게 살아요. 며느리분은 우리 어머니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오래까지만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예. 고백이 원이. 예. 고백이요. 그렇게 두 분의 삶을 응원해드리고 가려는데 갑자기 밭으로 가십니다. 아야, 저렇게. 이렇게 거기서 끝에서 파갖고, 파갖고 해요. 시어머니를 대신해 며느리가 비닐을 벗깁니다. 아이고, 이렇게 끝을 이렇게 긁어. 이렇게. 아니, 어머니 뭐 하세요? 꽃이 우선 물로 맹기고, 네. 따서 꽃꽃이 묻고, 제가 떼줄게 숨고.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밥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며느리 일로 오세요. 제가 다 할게요. 몸이 아픈 두 분은 오늘 푹 쉬십시오. 쉬어보세요, 한번. 아들이 했던 일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어이, 정말 벌써 두 분 깔끔하게 해버렸잖아요. 웃으면서 얼마나 시원하실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일곱 줄이나 더 남았거든요. 어떻게 종객양 요 거시가 입이 전에 통 돌아와갖고 내수술 하고 고쳤는 고냄이 또 훌떡훌떡 뛰어. 근데 지금 여기
온 데가 뭐 좀 이상해요? 응, 근데 어찌 좋은 게 그런가 그냥 착 뛰어가 훌떡훌떡 뛰어 이봐. 뭐 제가 뭐 허준보다 안 돼요. 여기다 놔, 여기, 여기. 아 가운데 다 모아볼까요? 응, 거기다. 여기 싹 다 모아놓을게요. 만 명의 근원인 비닐을 싹 걷어내면서 저의 비닐 치료법이 어르신을 완치시켰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원하실까. 야! 이거 보실까 어떠세요, 어머니? 깨끗하죠? 깨끗하고 아.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주고 그냥 아이고 좋아 죽겠어. 오 참말로 그냥 아이고. 두 분이 사이좋게 사랑을 심고 가꾸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만 살아 계셔. 너만 정신 좋아. 네. 나도 우리 어머니. 정신 놓지 마. 네. 어머니 뽀뽀 어머니 뽀뽀.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MC 연수 새로운 출연자를 찾으러 읍내를 돌아보는데요. 아 여기도 정류장이구나. 어이구 어머니도 계시네.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시려다 주려고. 아 예예 예. 타시죠 그러면 뭐. 야, 네, 안녕하세요 인사만 드려도 뭐. 타세요. 네, 바로 어머니. 타시네요. 여섯시 되면 그냥 차 탄 것만 맨날 뭔데 있냐. 네. 우리가 탔네 오늘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 초대석. 출연하신 걸 환영합니다. 머리 아니라고 참. 딱 한 번에 알아보겠네요. 예, 네, 같은 미용실 다닌 것을. 저 염색하셨고 파마하셨고 커트하셨고 비용이 좀 많이 드셨겠네요, 어머니. 35,000원. 왜? 그렇게 세 개 하는데 그렇게 싸요? 이런 시골은 그럼도 비싸다고. 너무 비싸지. 아, 지금 만족하십니까? 머리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아, 늘상 이 스타일이에요? 네. 몇 년째요? 원래 한 30년 댕기는 것 같아요. 자, 분분이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또 순창에서 30년째 같은 머리만 고수하고 계신 두 분의 어머님을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30년째 이 머리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맨날은 게 이렇게 맨날이요. 이 머리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늙은 게 진 것도 귀찮고. 어머니, 이 머리 스타일의 포인트가 뭐예요? 안 풀어지게 잘해줘야지. 아주 빠글빠글하게? 너무 빠글빠글하고 뭐. 아, 또 너무 빠글빠글하면 안 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머리를 고수하실 건가요? 그러죠, 이제 쭉 돌아가야지. 아, 돌아가시. 뒤에 어머니도 평생 이 머리 하실 거예요? 예. 네. 인자는 안 바꾸지. 자, 꾸부리 자매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다니게 그 엉치 아파가지고. 활동 계획이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앞으로 죽더라까 요러고만 걸어다니도 감사하게 아리한디. 예. 모르겠어, 이제. 더 못 걸으려나. 제일로 못 걸을까 봐. 우리 꾸부리 자매 두 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빠글빠글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버스로 30분 거리, 차로 반갑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끝으로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머리 잘 됐는지 뒷모습 한번 두 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귀엽다. 두 분 잘 됐습니다, 어머니. 아, 잘. 근데 파마가 진짜 잘 나왔네요. 가까이 대고 물어봐요. 가까이 잘 안. 머리 잘 나왔지요? 네, 뭐라고요? 네. 아, 잘 나왔다고요? 잘 나왔답니다, 어머니. 아이고, 좋다. 잘 나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미모 관리하시면서 건강하세요. 또 다른 초대석 손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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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천도 와갖고, 아, 밖에 걸음도 좀 깔아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좀 해드려야죠, 당연히. 언제 오실래요? 이제 좀 이따 걸음이 아직 안 나왔어. 걸음 오라, 빨리 오늘 오라고요, 걸음. 안 와, 근데 오늘. 그 우리한테 이렇게 깔아줄래요? 뭐, 몇 포대예요, 어머니, 몇 포대? 100포대 날려야지. 자, 시간이 제가 오늘. 가시죠, 어머니. 다 해드릴게요. 지금? 네. 있어요? 네 명. 같은 동네인데. 아, 같은 동네예요? 네. 다 가시죠. 유등면 초대석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팡이를 지금 갖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죠, 어머니? 허리. 다리도 그러고, 허리도 그러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농사를 또 지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밭이 조금 있은 게 그냥 인형 먹을 고추라도 이렇게 헛가고. 놀리질 않아. 저 안 해드리면 어머니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지. 우리도 지금 몇 끼가 어쩌까 하는 거 하고 있는 중이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그저 시간. 네? 걸음이 왔으면 깔아들어본데. 아 어머니도 고민하고 계셨어요? 내가 그 집이라 상황을 가서 봐야 돼. 아 만약에 걸음이 왔으면 한번 제가 도와주면 되고. 근데 시간 되세요? 아 근데 아니 따님은 저 몇 살이세요 올해? 47이요. 어 누나시네 저보다 누나. 그럼 누나는 지금 시집 가셨어요? 돌싱이요. 돌싱이에요? 누나는 일을 지금 뭐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농사지으면서 엄마 거들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퇴비 같은 건 하기 힘들죠 누나가? 못하지는 않아요. 밭에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여성이기가 울었어요. 힘들어서 뭐. 아, 올해 농사의 시작이죠. 이 비료 나르는 거. 예. 이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이렇게 태비 회장이 된 거군요. 예, 드디어 결전의 순간. 어머니, 이게 다 비료 보세요? 이게 다? 예. 80대 어르신이 하기 힘들겠죠. 이제 조금 턱 따놔서 한 게. 야, 이게 한 지금 몇 포대예요, 어머니 이게? 요것이 한 100개 들라고 하는 거. 어머니, 제대로 일감 받으셨나요? 이대로 밭에서 영업 종료하나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꺼내보는데. 뭐야? 태비가 아니야. 닭똥 걸음을 만났어요. 닭똥은 게 닭집서 샀지. 아, 천연 걸음이네요. 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어, 많이 쌌구나. 야, 이게 일반 비료보다 훨씬 무겁겠는데요? 뭐야. 걸음계의 절대강자, 닭똥과의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데요. 모르기 쉽게 군데군데 날아갔습니다. 마음이 좋지. 이렇게 해주니까 또 너무나 흐뭇하고. 근데 헌 것도 또 짠해. 나 내 자식을 생각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닭똥 걸음을 홀딱 뒤집어쓰면서 일을 해야 했는데요. 온몸에 진한 향기를 남긴 채 걸음 50포대를 싹 뿌렸습니다. 이야.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시원하고 만족이요. 만족이세요? 예, 만족이에요. 정말로. 자,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예, 아이고 건강하고 어쨌든지 복 많이 받고 이제 진짜네 또 비료도 그거 다 날리려면 얼마나 애를 쓰다. 아, 끝난 게 아니죠. 진짜 그 어머니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그거는 날라만 준 게 좋게 낫지. 예, 맞습니다. 안 뿌리준 게. 예, 가겠습니다. 2차 전화를 치르기 위해 춘자 어르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우리 춘자 엄마, 춘자 엄마죠? 이거예요? 네, 이거. 여기도 뭐 한 무더기죠. 여기는 또 어떤 비료입니까? 몇 포대 정도 될까요? 다는 70포대인데 예. 60포대만 갖다 날려요. 아, 70포대네. 10포대만 줄어서 네. 다행이에요. 저 군데군데 이렇게 낮은 닭똥 걸음도 아니고 예, 예. 밭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뿌리지 않아도 되고. 2차 전원 다행히 나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큰일이죠. 아우 너무 애쓰시는데 너무 고마워요. 생각도 안 하는 일을 이만. 저한테 남자가 집에 있으면 좋은데. 남자들이 다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남자들이 저 있다고요? 여기. 여기 있다가. 아이고. 예. 아, 쉬고 계시네요. 아니 쉬고 계신 분들 굳이 깨우지 말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에싸! 저 청년 회장 오늘은 퇴비 회장이 되어 이름을 날려보겠습니다. 쉬고 있는 남자들을 대신해서 번쩍번쩍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태비 회장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쫙 달린 60포대를 보십시오. 자리 놓으셨어요. 네, 어머. 자리 놓으셔서 수고하셨어요. 올해 농사 시작이 좋으니까 예, 예 풍년 되십시오. 예. 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기 힘들었던 일도 도와드리고 버스가 하루에 3대만 다녀서 불편했던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드렸던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음이 된 거 없죠? 얘가 교통이 잘 났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6시 내 고향의 주인공인 어르신들을 앞으로도 많이 초대하겠습니다.